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 5톤 중축 카고트럭 차량을 하나 매입해 왔는데요. 경정비가 완료되어 입고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5톤 메가트럭 중축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2008년도에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현재 운행거리가 6만 1000km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매우 좋은 모습인데요. 회사 내에서만 운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입고하면서 경정비는 물론 성능 점검까지 완료한 차량인데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2008년식 차량으로 250마력을 채택하여 출시한 모델이고요. 적재함 길이 5m 30 나오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굴삭기 운반이나 중장비 운반 시 많이 운행하는 차량이기도 한 중축 차량이고요. 적재함은 철판으로 잘 보강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구매하시면 철판 보강 없이 현 상태에서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적재함 사이사이에 갈비뼈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중장비가 타고 내릴 때나 아니면 중량물 운반 시 적재함 파손 없이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2008년식에 6만 킬로 조금 넘게 운행한 차량입니다. 회사 내에서만 운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하부 프레임을 보셔도 연식에 비해 부식 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운전석이나 뭐 조수석을 보셔도 적재함도 뭐 찌그러지거나 뭐 찍힌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타이어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장비 운반이나 중량물 운반 시 많은 하중이 타이어에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앞타이어나 뒷타이어 모두 트레이드가 80% 정도는 보여지는 차량입니다. 구매하시면 또 하나 타이어 교체 없이 바로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8년식에 6만 킬로 운행 중인 5톤 중축 카고트럭 차량이 입고되어서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고 있는데요.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하시고 시운전 해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한 차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 실내 모습입니다. 시트는 가죽으로 잘 시공되어져 있고요. 6만 1000km 운행 중인 차량이기 때문에 뭐 대시보드나 뭐 계기판을 보셔도 하나 뭐 세월의 흔적만 있을 뿐 뭐 많이 긁힘이나 뭐 오염이 된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6만 1000km 운행 중인 차량이고요. 화물차가 대부분 라디오가 잘 안 되는데요. 소개드리는 차량은 라디오 역시 순정 그대로 모습인데 이상 없이 성능 좋은 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대 5톤 메가트럭 중축 차량 2008년식 등록이며 현재 6만km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이 입고되어서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보시는 순간 마음에 들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중축 카고트럭 외에도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트럭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카고트럭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